자, 이어서 알고 계십니까? 순서입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또 마스크 쓸 생각에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 막 좀 맞아요. 힘들잖아요. 이 마스크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마스크를 쓰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정도 마스크를 쓰는데 제가 화장을 해서 잘안 보이지만 지금 턱과 입 주변에 트러블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다 마스크 때문인데 이 피부 트러블 막는 방법 오늘 아침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하루 평균 8시간씩 쓰는 마스크. 답답한 것 외에도 고충이 많답니다. 나는 습기 차서 여드름 나고 숨쉬기도 어렵고 피부도 볼 쪽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안에 헝겊하게 고여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불편함은 심해지는데 여기 일상이 된 마스크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 마스크 마찰로 인해 말할 때마다 피부가 쓸리면서 홍조가 생겼다고요. 맞던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나서부터 이렇게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꽉 끼는 마스크로 콧등과 볼에는 마스크 자국 때문에 상처까지 났습니다. 마스크를 끼기 전에는 트러블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던 경주 씨.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이후 피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많이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이러면 완전 최악이에요. 심각해진다고 보면 돼요. 홍조를 진정시키기 위해 세안을 자주 하는데요. 달아오른 피부보다 더 힘들게 하는 증상은 따로 있다고요. 간지러우니까. 간지러워서 자꾸 비비면서 안 좋아지니까. 물로 약간 진정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간지러우니 긁고 또 긁고 피부가 민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원래 벌레 물린 거나 이런 데 바르는 거거든요. 너무 가려우니까 화장실 바르고 그러고 자요. 이렇게. 그럼 좀 그냥 낮아요. 그것도 잠시뿐. 다시 마스크를 쓰면 증상이 반복되는데요. 경주 씨 피부엔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정확한 피부 상태 진단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주 씨는 마스크 착용으로 홍조가 생긴 게 맞을까요? 원래 벌레가 얼굴이 붉었었어요? 이 정도로 붉진 않았었고 피부가 지금 홍조가 있었는데 피부가 되게 예민한데 마스크가 지금 자꾸 눌리고 쓸리잖아요. 거기도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붉어지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 가렵거나 따갑게 되고 달아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스크로 인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그 안에 습도도 올라가고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모공을 막게 되면 그만큼 여드름 같은 뾰루지 같은 이런 것들이 잘 올라올 수 있고요. 아무래도 습하니까 세균이나 또 곰팡이 감염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겠죠.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 1시간 전에 보습 크림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좋고요. 피부에 직접 닿는 마스크 안감도 잘 따져봐야 한답니다. 마스크를 고를 때 이게 뭐 무조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했는데 가렵거나 따갑거나 그러면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제품마다 약간씩 그 안에 성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써보세요. 시중에서 파는 다양한 소재 마스크들. 내 피부에 딱 맞는 마스크는 어떻게 찾을까요? 경주 씨 피부에 제일 자극이 덜한 마스크를 찾기 위해서 세 종류의 마스크를 샀습니다. 면, 합성섬유, 부직포 소재 마스크를 직접 착용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쓸 때 편안한 얘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숨 쉴 때도. 얘는 촉감이 많이 나요. 이 안에 촉감 확실히. 덜 따가운 느낌? 그런 게 있어요. 피부에 닿으면 마찰을 하는 안감 소재.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마스크 안감을 잘라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면 마스크와 패션 마스크의 경우에 현미경상으로 보아도 대단히 틈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숨쉬기는 편하지만 비말의 차단 효과는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쓰는 부직포 마스크도 써멀 본드, 스펀 본드 등 부직포 원단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는 거 아셨나요? 피부 저자극 마스크와 일반 방역 마스크를 비교했는데요.
저작품 마스크의 경우 마스크 안감이 써멀본드 부직포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부드러운 터치감이 특징이기 때문에 유아용 기저귀라든지 생리대 그리고 화장품 쿠션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써멀본드 원단 특성상 보풀이 덜해서 피부 마찰을 줄여준답니다. 마스크의 소재와 모양이 본인의 피부 궁합과 잘 맞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미 망가진 피부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들깨가루와 떠먹는 요구르트로 간단히 천연팩을 만들 수 있는데요. 들깨가루가 피부 회복을 도와준답니다. 매일 써야 하는 생활 필수품이지만 무심코 사용하진 않으셨나요? 마스크 때문에 피부 건강이 걱정된다면 가격과 성능 그리고 안감까지 꼼꼼하게 고르세요. 네, 이제까지는 KF80이냐 94냐 이런 것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피부를 위해서는 안에 있는 안감 소재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